할렐루야. 지난주는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 가을철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까. 그래서 인생의 열매, 첫째는 구원의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착한 열매, 선행의 열매, 그리고 의로운 열매, 또 진실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계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좋은 성품을 배우자. 다시 말해 좋은 성품의 열매를 주님께 또 내보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전문가시며 특수교역자였던 이영숙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품,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아니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훈계가 좋은 성품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만 많이 배우고 지식만 쌓아 올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빳빳해지면서 굽힐 줄 모릅니다. 왜? 자기가 최고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많이 하는 지식의 교육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도 좋은 성품을 날마다 가리키며 배우는 사람은 날마다 착하고 선하고 겸손한 참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에 모세 율법의 지도자, 구약의 대표자일 수 있는 모세는 그가 첫 번째 설교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강력하게 가리키시고 두 번째 설교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26장까지 설교의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육을 가리켜 쉐마 교육. 쉐마란 말은 히브리 말 들으라. 우리나라 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한 너희가 듣고 행하라. 이 들으란 말이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갓난 어린아이 때부터 아무 의식도 없고 글도 모르지만은 어머니 계속 들려줍니다. 무엇을 들려주느냐? 성경책, 바이블. 이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이야기로 들려주고 해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자식으로 변화시킨 것이 율법 쉐마 교육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를 앉았어도 지금 안 듣고 있는 사람이 털어 있어요. 기넘어 들어가죠. 100번, 1000번 와서 앉아도 안 들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듣는 것이 60%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다음에 행하고 열매 맺는 것이 1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쉐마 교육에서 행해진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첫 계명이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 존귀한 말씀이지만은 이 쉐마 교육에서 모세가 강조한 이 들으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그 듣고 난 행위를 강조한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성품과 힘 이것을
인간 3분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말은 우리 인격, 지정의의 정신적 대표를 의미하고 여기에 성품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 생명, 호흡을 말하는 인생 본질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을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켜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전심전력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신 교훈이 오늘 모세가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마음이란 것은 소시변해요. 우리가 인심은 조석변한다 그러네요. 아침만 먹은 거 저녁에 바꿔져요. 작심 3일, 결심해도 3일 못 가 쓰러져.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연약하고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개화되고 개조되고 구원받는 중생된 마음이 되질 때는 다르지만 세상 아무리 선한 마음도 사람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나이 들고 늙어지면 힘이 없어요. 능력도 권세도 다 사라진 것이요. 그것도 100%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이 성품이란 것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쓰신다 그러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한 이세의 아들들이 훌륭했지만은 막내 아들 다윗이 볼품이었고 붉은 소년의 얼굴을 가졌지만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세의 아들 다윗 막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좋은 성품을 좀 배웁시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또 세상적인 글도 배우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우리가 성품을 올바른 성품으로 좋은 성품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잘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성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성품이 좋은가? 듣고 행하는 성품 따라합시다. 청종의 성품. 청종이란 말은 한문인데 제가 한문 번역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한문을 써요. 청종 들을 청제 순종할 종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제일 좋다. 제일 좋아.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 잘하고 돈 있고 권력 있어도 청종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제낍니다. 청종한 성품. 그래서 모세는 그의 교육법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언제든지 모세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계명과 율례를 들려줘요. 선포하지요. 설교로 계속 선포하고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듣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라 지켜 행하라 두 번째 강조. 듣는 사람에게 두 번째 단계가 행하는 단계예요. 안 듣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 끝나요. 듣기만 하고 향함이 없는 것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고 했죠. 행하라!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오늘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행하라고 하니까 행위 구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안에 많이 있어요. 혹개 중에 고라와 작단 같은 사람은 지옥불로 꺼져갔지만은 그의 많은 선지 성현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 나아가서는 다윗왕 같은 여러 선진선지들이 구약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유태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착각한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던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모르고 배척하고 그래서 벌받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불황민들이 되고 불쌍한 백성들이 된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구약의 4,7년 동안에 모세가 가리킨 이 철저한 율법의 교육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교훈은 오실 메시아가 완성해 줄 걸 천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실 예수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구원의 백성들에게 이미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들이 한다면 분명코 내 말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행하고 끝난 것이냐? 반드시 구약에서는 결과를 내려줘요.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열매로 맺혀진 겁니다. 네가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예수 믿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우리의 육신의 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3대 복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잘 돼야지. 망하면 쓰겠어요? 잘 돼야지요. 또 우리가 또 건강해야지. 맨날 병 들어서 마치 나사로처럼 남의 부잣집 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짓만 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복을 받아야. 우리 한국이 너무 기복사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복보감, 아, 저것도 목사 틀렸다. 천만의 말이요. 그러면 천국복도 받지 말자고 말입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을 갖고 내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른 성품을 배우고 싶어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교육의 목표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또 모든 규례를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귀가 높아지고 지식 높아지란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목적한다. 지식 많이 해서 잘났다고 뽐내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타고난 우리의 DNA가 바꿀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많은 학설론 말하지만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사울된 그 못된 사람이 바울로 변해서 평생 겸손히 죽었습니다. 180도 바꿔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비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바꿔졌다고 하죠. 시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성품을 부지런히 닮아가면 우리 성품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80도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도 고칠 것이 없어요. 하나도 고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우리 잘못만 늘 회개하고 없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해준 그건 함흥차사야. 함흥차사. 백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성품이 달라진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후계자로 삼고 아들로 삼았어요.
총각 사울이 뭐 아들이 있겠습니까만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찾고 디모데에게 자기 섬겼던 교회를 후계자로 넘겨주는 아주 보기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무엇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랬는가?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니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칭찬한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청결한 양심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한 데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양심이 더럽고 추하고 속이기를 시작하면 양심은 죽습니다. 죽음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경찰과 기동대가 튼튼히 섰고 육해공군의 모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국가의 경찰관이 튼튼해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 개인에게 경찰관 되는 양심이 튼튼히 있어야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는다. 청결한 양심 소유자 디모데 눈물이 많아요. 자기 잘못을 시시때때로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울면서 같이 울어주는 애정과 인정이 풍성한 정서가 풍성한 사람이요. 사람이 지성만 넓어지면 사람이 예리해지고 또 이 정서만 너무 좋아지면 흐릿타분해진 수가 있는데 지성과 정성과 의지가 똑같이 병합될 때 건전한 인격자라 말씀을 합니다. 슬픈 자를 보면 같이 슬퍼하고 웃는 자에게 같이 울고 기쁠 때 슬플 때 같이 생사고락을 할 수 있는 그 눈물 많은 디모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너를 잊을 수 없구나. 제가 목회 50년 하면서 많은 성도를 대하고 많은 집회를 다녔지만 눈물로 손을 잡고 환송해 주고 눈물겨운 대화를 갖는 사람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구나. 눈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 교회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마르면 삭막해집니다. 구석구석에서 우는 소리, 가슴 치는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신약에서 손을 꼽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거 지 나름대로 이렇게 됐느냐?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그 성품 자기 어머니 윤희계 속으로 들어오더니 윤희계 어머니 속에 있던 그것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전달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할머님이 성품이 좋아야 어머님도 성품이 좋고 어머님이 성품 좋아야 아들, 딸들도 성품이 좋다. 그런 말하고도 비슷해요. 디모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의 할머니 노이스가 얼마나 믿음대로 진실되게 열심히 살았느냐. 거짓 없이 참으로 눈물겨운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큰 애 끓는 인정과 믿음과 진실성 있는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 믿음이 너의 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꼭 같이 너의 엄마가 그렇게 하더니 너가 그것을 받았구나. 고맙다. 저 잘못된 애들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가 그래놓고 할머니도 그런데 이건 잘못된 애들의 판단이요. 서령 엄마 할머니가 잘 못해도 나는 절 안 해야겠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건전한 사람이지. 엄마 아빠 하니까 못된 일도 나도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별 볼일 없는 청년이요. 왔다 갔다 그저 돌아다니면서 흘렁뼈같이 된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에 딱 접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집을 팽개치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청종하고 순종하더니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개망냥이 같고 떠돌이 신세 같은 사람이라도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선배를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실천하면 자기 인격이 바꿔져요. 바꿔져.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40이 지나면 너의 얼굴은 너가 책임져라. 무슨 말이냐? 못생긴 건 다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모질게 생겼더니 나도 이렇게 못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40이 넘으면 그때부터 자기 인상 자기가 차지한다고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했느냐 따라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관상 속에 드러나도록 돼 있다고. 뭐 내가 관상학자는 아니요. 그러나 자기 얼굴의 책임은 자기가 져라. 열심히 얼굴을 가꾸고 또 얼굴을 관리하면 밉게 놔줘도 예쁘게 나타날 것이고 아무리 예쁘고 진선미같이 놔줘도 자기 몸 관리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면 추한 사람 된 것은 자기 책임이다. 오늘 디모데가 변하여 하나님의 1등 공신된 것처럼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좋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뭐 여러 말할 것도 없어요. 아, 저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다 했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실천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아주 좋은 성품, 순종의 성품으로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가장 위대한 동정녀 마리아 처녀, 생전 사나이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갑자기 하루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었다. 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장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나이를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연애 건 일도 없는데 이건 무슨 꼴입니까? 내 젊은 처녀가 만일에 어린애를 뵀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내 일생은 파탄날 위기에 처한 이 말을 듣고 처음은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받아라. 그랬을 때 마리아는 자기 인생이 파탄 지경에 빠든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를 차버리든지 말든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민다이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대로 되기를 수락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 잉태되어 도성인신하사. 도성인신한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말씀의 도가 사람으로 이렇게 화해됐다. 그게 도성인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인간으로 탄생된 구세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생명체가 열매로 맺어진다.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확신과 용기와 기쁨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나와 같은 생명체를 일궈내야 되고 내 자녀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도성인신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와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따르는 자녀들의 순종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은 사정없이 때려칩니다. 허리를 꺾든지 발목을 꺾든지 목을 비틀든지 한 번 내 때려칩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난의 훈련이라. 고난.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안 나오니까 애미가 둥지를 싹 틀어서 집도 절도 없이 만들어버리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불불 기어와서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때 독수리 애미가 받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이십 번, 삼십 번, 백 번 하니까 날개가 꽉 쳐서 이제 애미가 없어도 전 창공을 날아다니는 맹조가 되죠. 맹조. 그 날개로 한 번 짐승을 치면 사슴 목이 잘라요.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훈련시켰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냐?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게 시켰다. 너를 믿고 못되게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느냐? 강력한 사람 되어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31왕들을 퇴치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강력한 훈련을 시킨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무슨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런 절박한 일을 주는가? 밤중에 예배당에 가서 혼자 마음껏 울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 산골짜기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응답이 하여. 너가 이러이런 면에서 잘못됐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눈물이 쏟아져요.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진지 자기 잘못이 반성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면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육 갖고는 사람 못 가르칩니다. 강한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걸 알고 좋은 성품을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좋은 성품이 뭐냐? 사랑의 풍성한 성품이 좋은 성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청종의 성품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첫 번째 좋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성품이 가장 우리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은 성품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사랑한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 자가 곧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항상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선택하세요. 지금만 아름다운 걸 보지 말고 70, 60세 환갑 때 저 사람이 어쩔까? 또 팔순 때 어떻게 변할까? 이것까지 너무 다 보면서 배우자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보려면 그 부모님들까지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의 부모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생겼더라? 그것이 길게 보는 것이에요. 길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따졌습니다. 결혼할 때 가문과 족보를 따졌어요. 우선 밖에서 보기 좋고 희양찬란하니까 아 좋다. 이것이 아니다. 길게 보라. 그다음 두 번째는 꽃감이 먹기가 좋다. 먹기에 꽃감이 좋다고 해서 금방 꽃감 먹고 좋아하는 그런 아주 속단적인 배우자를 고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앞뒤를 잘 재보고 그 사람의 성품도 잘 해보고 해야지
우선복이 반짝, 야, 멋있다. 마음이 쏙 건다. 딱 만나니까 그냥 마음이 쏙 거려. 저것이다. 딱 찍고. 그런 사람은 10중 8구가 실패래요. 10중 8구가. 처음에 쌈박 드니까 평생 쌈박 들지 말지만 평생 안 드는 자 쌈박이 없어. 그걸로 끝나. 옛날에는 그 중매자들이 다 중매를 하는데 중매자 믿지 마세요. 중매자는 거짓말이 절반이니까. 지금은 다 그렇지만은 중매자가 양반집 와서 참 좋은 섹스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몸도 좋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가문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흠이 있어. 뭐요? 먼 것이 흠이다. 먼 것이. 아, 먼 것 정도야. 뭐 문제 없습니다. 딱 결혼했네. 옛날 시기가 지금 아니고 가마에서 신부가 탁 나오는데 새카만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 아니 신부가 뭔 선글라스를 쓰고 뭐 구경 나왔나? 선글라스 벗으려니까 아니요 나 이거 벗으면 안 돼요. 보니까 당달 봉사요. 당달이 봉사.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부부터 그 신랑 아, 신부 신랑 집에서 신랑이 난리가 났어요. 중매지 잡아오느라 어찌라. 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냐. 내가 언제 속여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몸이 저렇게 날씬하면 좋고 얼굴 반반하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다 내 말이 맞잖아요. 먼 것이 흠다 그래서 먼 것이. 바로 먼 것이 바로 눈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먼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먼 것이 뭐인가 깊이 따져보고 챙겨보라는 것이요. 무조건 좋은 거 아주.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저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와 자식들을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있는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 그래놓고 둘이 좋아서 딱 애새끼 나놓으면 나 몰라. 네가 키워. 시어머니한테 갖다 맡기고 친정한테 맡기고 진 나 마음대로 안 하면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 주위 환경과 그리고 부모 형제 모든 그 사람의 전후좌우를 살피고서 진정한 사랑을 가진 배우자를 찾을 때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있는 성도가 됩시다. 장밋빛처럼 감미로운 사치스러운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과 땀과 고뇌와 아픔과 십자가의 희생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이가 들면 시들어지고 또한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고 쭈글쭈글쭈글 망태가 되어져도 그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진 거 아니고 떨어짐과 동시에 아름다운 열매가 송글송글 맺어서 익어질 때 꽃은 떨어져도 더 고귀한 열매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조금 뭐 터들락터들락하고 좀 안 좋아도 미운정, 고운정으로 다져지고 다져지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자손이 번창한 복을 받게 되니 사랑이 풍성한 성품을 가지시고 가문이 대대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